고고고. 그럼 카드 해야지. 레드 카드 던지면 상대 탈주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레드 카드 던질 시 0.0023% 확률로 상대편이 진짜 탈주되는 거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저거 할 만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 정도면 라이어 코리아가 수긍할 만한 정도의 확률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왜 들어왔어? 뭐야 이 개진 뭐야? 좋아. 집에 가야겠다. 바이닉 질이네요. 바이닉이 뭔데? 아 이게 뭐죠? 잘 모르겠네요. 30초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직 모르는 한글 단어들이 너무 많아. 조금 더 공부해야겠어. 하고 있다고. 가자. 서울 센상님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스티커 고맙습니다. 다 자기 운이야. 미니언들이 오빠 나랑 피방 커플 자리에 앉아서 컵라면 먹으면서 롤하자. 저거 봐 얼마나 순수해. 어 20살 미만 친구인 거야. 내가 전에 말하잖아. 어 꼭 20살 미만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고. 저런 게 사실 행복이지. 여자친구랑 PC방에 앉아가지고 커플 의자에서 시원한 에어컨 받으면서 미숫가루 두 잔 시킨 다음에 같이 놀라고. 저런 게 행복이지. 좋아. 라인에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막타 먹어주시면서 계속 레드 카드로 아니 옐로우 카드로 이런 식으로 견제하면서 CS는 잘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CS 챙기면서 좋습니다. 자, 방어를 올렸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달지 않죠. 자, Q를 스마트키 풀어줍니다. 자, 견제해주시면서 좋습니다. 카타리나 CS가 두 개, 제가 여덟 개죠. 벌써부터 열 개 정도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차이죠? 어린 참참참님 고맙습니다. 자, CS 먹어주면서 Q는 사실 맞아도 평타만 안 맞아도 패시브, 평타 맞아도 패시브만 안 저 Q의 스킬 저 고유 효과 있지. 저것만 안 맞으면 사실 그다지 많이 달지 않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Q로 견제해주면서 카드로. 야 이거 언더월드 들어야겠다. 확실히 언더월드 들 때랑 이거 들 때랑 Q 눈먼 카드 맞는 확률이 틀려. 언더월드는 색깔 카드 색깔이 다 똑같아가지고 Q 던지면 와일드 카드 던지면 잘 맞거든.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아. 맞출 확률이. 언더월드 들어야겠다. 자, 평타 치면 제가 훨씬 더 유리해요. 이거 골드카드 던질 생각 없었는데 골드카드 던지면 와일드카드 쓰고 만화가 없기 때문에 라인 유지력이 없어서 점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카드 던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전면을 써버렸네. 지뢰 겁먹고 끝까지 카드 뽑지 마세요. 웬만한 상황 아니면 끝까지 카드를 뽑지 않아야 적이 심리적으로 골드카드를 뽑을지 무슨 카드를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러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블루카드를 바로 뽑아버리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계속 뽑지 말아야 돼. 마지막에 뽑아서 그때 보여줘야 돼. 그때 어떤 카드 뽑는지. 자, 빠지시고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좋습니다. 전 안 죽죠? 들어오면 빵태훈이 쟤 죽일 수 있다면 아주 이득인데요. Q 쓰겠네요. Q 그렇지. 살려주세요. 자, 살려줄 수 있죠? 아 아쉽네요. 마나가 없어가지고 잡지를 못하네 내가.
바위가 전멸 없기 때문에 뭐 기타적으로 엄청 스타일리시하게 혹은 변칙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먹어주고 요까지 먹고 순간이동이기 때문에 집에 갔다 오죠. 아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겠습니다. 아이템은 뭐 처음에 성배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명석함의 아이유니언의 장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일단은 가두고 아 맛 체력이 없네. 어차피 이거 더 있어야겠네. 자 가죠. 신발부터 갑니다. 난 독보적이라고 신발부터 가서 순간이동으로 운영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마스터이가 처음에 민병대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민병대를 통해서 적을 사살하는 거죠.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간이동을 쓰면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민병대를 가지고 순간이동을 쓰면 골드카드가 아무리 도망가도 순간이동 본 상황에서 도망가면 확정 스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이동이 궁갱처럼 매우 매우 적에게 무섭게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럼 기동률 가야죠. 아닙니다. 골드카드를 두 번 이상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동력을 가면 그리고 이게 민병대 효과가 붙었는데 기동력을 가는 것과 민병대 효과가 안 붙은 기동력에서 민병대 효과를 받는 것과 이 아이오니아장에서 민병대 효과를 받는 거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어. 황당하네요. 황당해요? 뭐가 그렇게 황당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놀리고 싶어서 유년 시절의 순수함이 떠올랐네요. 님을 보니까 님의 순수한 마음을 보니까 유년 시절의 저 순수함이 떠올랐네요. 그때는 참 우리가 어렸었죠. 세 개 좋았다. 이거 먹고 성배관데 진짜 너프가 많이 됐어. 그래도 갈만은 한데 야 근데 이거 내가 성배 써보고 느꼈는데 성배가 아직도 갈만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다는 거야 성배가. 오케이 하마성 손해볼 뻔했는데 이득을 봤네요. 끝까지 좀 골드카드 가지고 있었던 게 이득을 봤네. 자 블루카드 써줍시다. 어차피 지금 한방에 죽일 수 있는 피가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강한 블루카드 넣어주는 것도 라인 유지력에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일단 지금 블루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죠. 좋습니다. 자 카타리나한테 걸어주세요. 아하 궁이 떴구나. 이거 죽겠네. 카디야 빨리 큐 던져. 던져 크리티컬 뜨잖아. 큐 던져. 마나 없어? 45마나? 오케이 됐어. 이제 죽어도 돼. 됐어. 여한이 없다. 됐어. 됐어. 오 오 이거 큐만 피하면? 오 오 피하면? 아아 못 피했구나. 아 아깝다. 너무나 아깝소. 어쩔 수 없는 애석한 일이지. 가자. 아니야 아니야 좀 기다렸다 가자. 투명화도 두 개 살 거야. 가자. 이거 블루 주샘. 레드는 네가 먹었으니까 이제 블루 주샘. 블루 먹어야겠구만 이제. 벌써 민병대인가요? 민병대입니다 지금. 딱 타이밍이죠. 누가 봐도 민병대라고 자신있게 외칠 정도의 아주 저 나이스한 타이밍이죠. 이거 빨리 줘. 이거 빨리 줘 친구야. 블루 줘야지. 오케이 블루부터 줘야지 친구야. 자 그대로 밀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 굿굿. 난 독보적이라고. 자 도와줍니다. 마무리하는 거 도와줍니다. 저한테 아주 이로운 블루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빵태원의 감사함에 보답하는 마음가짐으로 한타 임해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럴 것 같다. 자 각을 좀 보죠. 지금은 갱을 갈 각이 없네요. 빠져주고 카타리나 Q를 맞으면 Q의 고유 지속효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로 마나를 채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마나가 없어가지고 팡테온이 바텀을 가고 있는데 마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이득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블루 카드를 쓰세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지속 라인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블루 카드를 안 썼다면 이 알리스타를 못 잡았거든요. 블루 카드랑 카드 배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카타리나가 오고 있는데 충분히 이거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잡았네요. 잘 가라. 좋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노려줄 수가 있죠. 전멸이 있기 때문에 기타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친구야, 아, 놓아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랑 매미를 가득 잡았다가도 놓아주고, 피라미랑 송사리들 잡았다가 놓아주고. 사실 이런 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 늪지대에 들어갔다가 악어를 잡았는데 악어도 놓아줬어요. 사실 악어 놓아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뽕순이 키키님께서, 아, 그런 저 심성에 반했다며 별풍선 50개를. 뽕순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뽕순이님 고맙습니다. 이거 그대로 잡을 수가 있죠. 간다. 이거 봐봐. 민병대가 괜히 준 게 아닙니다. 아니, 오케이. 자, 몸빵 해주고 잡아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병대를 이용해 큐가 삑 나는 데도 잡았다는 건 140%의 확률로 잡았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확률이죠. 도망갑니다. 아, 도망갑니다. 지옥으로요. 죽었네요. 집에 가서 리치베인의 재료인 에테르의 환영 써주겠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핫하면 어때? 야, 그래도 9대8이다 잘하고 있네. CS가 카타리나가 56개, 내가 CS는 40개 정도 앞선 상황이고 킬은 마찬가지구만. 카타리나가 선 공원 지팡이 갔네. 오케이, 가자. 이거 빵태 이거 봐봐. 야, 안 되겠다. 여기서 일단 멈춰. 안 돼. 미드에 가야 돼. 아,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아씨. 아, 끝났어. 아씨. 궁 한 번 저축했네. 아, 하마터미가 궁 날릴 뻔했어. 자식이 뭘 봐. 좋아, 와딩 하자. 와딩. 오, 발견. 나이스. 굿 와딩. 집 갔다는 걸 제가 발견. 블루 먹을 때 조심하세요. 블루 못 먹어. 안 나와. 블루 나오려면 한참 남았어. 난 독보적이라고. 자식아, 다 죽어라. 오케이, 블루 나오려면 멀었잖아. 어때? 멋지지? 아우, 아우, 엉덩이가 베긴다. 자, 이제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송 좋아서 5,000분의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 부족한 실력인데,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구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왜? 가. 오늘은 아니야. 너가 맞아. 너는 집에 갈 거지만 난 집에 안 갈 거거든. 오케이. 해돌려. 가능. 저 못 잡아. 못 잡는다니까 친구야. 궁이 없잖아. 궁이라도 있으면 잡는데 그게 좀 아쉬운 일이야. 일단은 블루를 좀 줘. 거기다 와드라고 W로 타버려. 그렇지. 어, 와드 발견. 좋다. 막타 넣어먹어. 그렇지. 이제 일로 들어가. 그렇지. 야대 한잔 골라봐. 오케이, 갈게. 저거 먹어야지 저거. 그렇지.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대로 밀어야겠다, 이거. 온 김에. 오케이. 알리스타도 여기 있음.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좋아. 조심하자. 와딩, 와딩. 한 방? 두 방? 어, 뭐야, 어떻게 없앴어? 아, 옆에 핑화! 어, 세상에. 핑화가 있었구나. 블루카드 뽑고. 오케이. 어, 나는 내 공속 이렇게 빠른 줄 알았네. 오늘은 운이 좋고. 오케이. 물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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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제발, 제발, 제발. 하이라도. W, Q, E. 제발! 개피야! 죽어라! 어, 이즈렛 쿵! 아! 살구요, 살구요! 다들 개피인 상황, 이즈렛 비전 이동 통해서 잡으려는 주작! 안 맞구요! 카타리나가 지금, 어허! 도는 상황, 도는 상황! 비전 이동까지는 2초 남은 상황! 비전 이동 불이 돌았는데요! 비전 이동! 지옥으로! 비전 이동! 더블 캐. 가자, 가자, 그대로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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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해돌. 제발 죽어! 아! 세상에, 마상에, 지상에!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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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죽겠네! 아구, 따라와요, 따라와요! 여기, 여기! 안녕!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따라왔으면 잡았는데 아깝네요. 탑 좀 가볼까요? 탑 개피인 상황인데요. 탑이 지금 12, 11레벨인 상황. 이거 W가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얘가 죽었다는 거를. 아! 블루까지! 그대로 들어가는 상황. 골드카드랑 투서주고 빠져야 되는 상황. 아마 까타린데도 올 텐데요. 까타리나가 오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포탑을 파괴. 포탑 파괴한 상황. 좋습니다. 먹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 집에 가서 존야 재료인 큰 지팽이 사야 되는 상황. 집에 가서 큰 지팽이 삽시다. 어, 뭐야? 잘못 들었나? 어, 깜짝 놀랐어. 내 귀를 의심했네. 오케이. 좋습니다. 골드카드로 미니언을 퇴장시킨 뒤. 좋습니다. 적 용이 있는 상황. 블루를 만땅으로 채운 뒤 마나를 채워줍니다. 용이 개피인 상황. 지금 빵템 군과 연계돼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레드카드 뽑고 전체 데미지를 넣어준 뒤 와일드카드로 많은 친구들을 마무리해줍니다. 그 뒤에 자 블루카드를 뽑아서 케이틀린에게 블루카드를 줍니다. 자, 좋습니다. 마무리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골드카드로 자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카드를 잘 이용을 해야 되죠. 나이스입니다. 레드카드를 통해서 리치베인과 레드카드를 통해서 정확한 딜을 타워에게 넣어줘서 마무리 합시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하하! 아, 이거! 잘하니까 사람들이 별풍선을 업종 주시는구만! 아, 이것이 진정한 별풍선이 내리는 것이구만! 아, 요거 한번 들어야죠, 이거! 빠삐 형님, 국산훈남님, 빠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와드까지! 와드까지 부시자, 와드까지! 좋아, 가자! 와드까지 부시자고, 와드까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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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부담 가지 말고 먹어, 좋아! 집에 가서 존야 사업 때 기다려! 존야 사업 때니까 기다려라!
아, 훈남님 고맙습니다. 빠세님 감사하고요. 아이고, 훈남님, 빠삐 형님 고맙습니다. 나빠님 고맙습니다. 다음 버전 갑시다. 먹어. 야, 이거 그냥 머리 그냥 자꾸 뜯어야겠다. 뭐야 임마, 힐을 왜 써? 어차피 죽을 거면서 말이야. 뭐야? 힐 넣어줘야 됩니다, 계속. 퇴장! 오케이! 카타리나가 퇴장하셨습니다. 퇴장! 좋아! 알리샤 너도 퇴장! 좋아! 가자. 야, 존냐 5번에서 큰일 날 뻔했네. 존냐 쓰는 상황이었으면 쿠키만 두 개 먹을 뻔했네, 세상에. 어, 지금 발견해서 다행. 솔블루 할게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혼자 먹으세요. 저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저 2차 타워 미세요. 솔블루 할게요. 아니, 뭐야, 왜 안 맞아? 빨리 먹고 저 가서 저 맞춰봐야겠다. 자, 빨리 가자. 슈르륵! 야야야야야, 그거 한다 하게? 나 집에 가야겠다. 순간이동이야. 바로 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까타리나 개핀 상황. 아군이 당했습니다. 전장을 치고자. 오케이, 살려줘야 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발 골카야 바로 나와라. 아, 진짜 바로 나면 어떡해. 당했습니다. 두 번째 나와야지 골카야.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골카가 바로 나가지 못 뽑았어요. 아하, 못 뽑았어요. 골카가 바로 나가지고. 아, 말만 그렇게 하고 바로 못 뽑거든요. 골카가 내 말을 믿어버렸네. 아, 평소에는 아니랬는데 왜 오늘은 날 믿지? 아, 세상에. 오늘이 어깨 운동을 했더니 그 어깨가 커져가지고 듬직한가 보구만. 좋아. 자, 이런 거 이제 케이틀린 같은 거 혼자 라인 먹으면 제가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딜이 나오거든요. 형, 뭘 뽑았어도 죽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일단은 저 알리스트한테는 안 닿는 상황 제가. 자, 힐 싸워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안 되는 상황. 자, 라인 밀면서 올라가죠. 2차 타워까지 지금 밀어버립시다. 이거 제가 이니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타워. 자, 일단은 골드카드 뽑아놓고. 오케이, 이니시 당했는데요 지금. 오케이, 이니시 당했지만 이득을 많이 본 상황. 내가 맞았네. 뭐야, 적팀이구나 케이틀린이. 하하이, 우리 팀인 줄 알았네.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우리 팀인 줄 알았네. 저를 아마 죽이면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카타리나 입장에선 나를 죽이면서 들어오려고 할 텐데. 너 퇴장. 이러다 죽겠지. 죽어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아직도 살았어? 세상에, 그럼 우리 두 명밖에 못 죽인 거야?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뒤에 있는 애들. 세상에, 또리플 킬이네. 도망가. 전멸. 죽어. 오케이, 됐어. 누구 문 거야? 까타리나 물었어? 이렐리아, 케이틀린, 알리스타. 아쉽다, 아쉬워.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 싸운 거야. 다음에 잘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 다시 가자. 고고고. 형, 원딜이 너무 못해요. 여신의 눈. 아, 세상에. 여신의 눈. 여눈을 갖잖아. 어? 이 아이템 가는 이지렬은 나를 포함해서 다 못 믿겠어. 난 독보적이라고.
안 돼. 저 말 보내야 돼. 다음에 라인 혼자 먹으면 그때 죽여야지. 좋아. 와딩 좀 하자 일단. 와딩 3개 있으니까 와딩 좀 하자. 곳곳에다 박아놔야 돼. 여기도 와딩. 욕 먹는다 쟤네 용. 나도 간다. 욕 먹는다 쟤네 가자. 고고고. 여기서 이니시 한 다음에 이리로 저멸로 빠지는 이니시를 좀 해야겠다. 제발 내가 스틸. 알리라도 알리라도 고카 좋냐. 일로 전멸 피로. 피 넣고 제발 알리 마무리. 오케이.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볼카 큐. 더블 킬. 제발 카드 카드 카드. 아 세상에 딜이 조금씩 부족하다. 딜이 조금씩 부족해. 적도 트리플 킬이네. 아하 딜이 조금씩 부족하네. 너무 아깝다. 이즈리얼이 딜을 잘 못 넣는 게 아니고 지금 템이 딜이 안 나오는 템이야. 피바렉이랑 무라마나까지 나올 때까지만 버틴다면 충분히 딜이 나오지. 어 조금만 버티면 돼. 좋아 가자. 바이 개피냐? 개피 개피 아님. 케이틀린 이 한번 나한테 잘린 뒤에 저 친구 원래는 보통 골드인 친구들은 한번 잘려도 본인의 고집대로 계속 CS를 먹다가 잘리거든. 그러다 이제 팀원들이 이제 붕괴되는데 팀원들의 멘탈이 붕괴되지. 근데 저 친구는 한번 실수한 뒤에 또 안 해. 넌 죽었다 개자식. 또 실수를 해 감히. 아 저 옆에 카타리나 있구나. 그래서 실수했구나. 카타리나에서는 못 가지. 어 카타리나 없는데? 넌 죽었다. 어? 자체는 안 그리. 어? 제발 골카 바로 부탁한다. 아 안돼! 잡았당. 오케이 나이스 코. 처치했습니다. 아 나이스 코.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아 완전 이거 어 던지는 그게 될 뻔 그림이 될 뻔했네. 다행이야. 아 근데 이거 한번 블루 카드 다음에 레드 카드 다음에 옐로우 카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블루 카드 안 뽑았으면 안 뽑았어도 저거야. 지금은 블루 카드가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야. 어 레드 카드였으면 그 다음에 옐로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잡을 수 있었겠지만 한번 참는 게 옳았겠지만 지금은 블루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드거든요. 레드면 데미지 딸려서 오히려 못 잡을 수도 있었어. 블루 카드가 데미지가 제일 세거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블루랑 레드의 데미지 차이가 엄청나. 봐봐 120에 96에 239 90에 96에 239 차이가 정확히 30이나 나죠. 30의 차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피 1짜리 30명 잡을 수 있는 게 30이란 생명력이죠. 굉장합니다. 어 이건 하마터면 못 잡을 뻔했어요. 30이나 차이가 나죠. 아! 아! 드럽게 아파.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포기하자. 안 돼! 딜! 나이스. 야, 카타리나는 기가 막히게 잘 끝내. 어? 카타리나는 기가 막히게 잘 끝내. 아니, 전멸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하!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허! 죽이고 죽이고. 못 죽이겠어? 어그로? 아하! 어그로를 엄청나게 잘 끄네. 케이틀린이가. 케이틀린이가 어그로를 엄청 잘 끌었네. 체력 물약 두 개랑 이거 하나 사자. 좋아. 아유 막아야 되는데. 카타리나를 우리 팀이 엄청 잘 끝내. 빵태원이 특히 카타리나만 봐주네. 이러면 다른 친구들만 죽이면 되거든. 케이틀린만 없으면 적의 딜러는 바이와 이렐리아밖에 없거든. 근데 이 친구들이 문제야. 탱탱하면서 세거든. 트루 데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렐리아와 바이 W로 체력을 꺾는 근저 딜러계의 베인인 바이. 저 친구들 둘이 지금 에이스다 에이스. 일로와. 제발 끝나지 마라. 골드카드야. 잡았다 이거.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까지 이거까지.
여기 알리, 알리도 있다. 알리 이거 알리를 노려 차라리. 아! 블루 카드라니! 어떤 카드든 좋아! 잡았으니까! 나이스, 판단 좋았다. 좋아, 가자. 물어봐 이거. 제발, 제발 물려라. 제발 전멸! 오케이! 물어! 제발 너다! 그냥 너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죽어, 죽어, 죽어! 도망가! 도망가! 내 전멸 따윈 아깝지 않아. 좋아, 빠지자. 오늘은 운이 좋고. 왜 이즈리얼이 오더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당연히 이즈가 오더해야지. 제일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한가한 걸. 당연히 이즈리얼이 오더해야죠.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제발 딜 넣어주고. 제발 존냐 제발 레드카드 뽑혀라. 아, 또 블루야. 이런 세상에. 아, 제발 레드카드. 아, 블루카드 옐로카드. 반디몬 도망가. 반디몬 진화해. 반디몬 진화. 반디캠 진화해라. 반디몬 도망가. 도망가. 끝나나 여기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케이트린이, 아, 저 슈퍼미니언이 왔네. 허허 살았다.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빵태훈이 갑자기 궁을. 변칙적인 궁. 타워 피가 거의 다 깎인 상황. 난 3초 남은 상황. 내가 나오면 막을 수 있는 상황. 알리스타가 마무리. 알리사와 바이가 마무리. 패배.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납니다. 강등인가요? 아니요, 강등은 아닙니다. MMORPG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등까지는 아니고요. 딜량은 뭐 이렇습니다. 아우, 칼케이트린이 친구 이거 이거 좀 받아야겠구만. 이거 2초 총알택시 이거 좀 받아야겠구만. 잠깐만요, 좀 지켜봐야 돼요. 시발려나? 탱을 했냐? 쓰레기 새끼? 공격적 언어 사용. 시발련아. 쓰레기 새끼. 시발러마. 시발련아. 엠창 병신 새끼야. 이러한 욕을 했음. 좋았다. 뭐야? 공격적인 언어 사용. 신고. 오케이. 사랑해요 바이영. 아, 잘하는 이 친구. 이거 명예로운 적을 받을 만한 친구구만. 명적 다 잘했구만. 저 새끼 그냥 나 싫어함. 그런 심한 욕을 받았는데도 나 싫어함이라고만 표현하네. 우리 팀 다 잘했음. 저 새끼 나 왜 이렇게 싫어하지. 착한 친구. 명적 반디몬. 게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 지존 송사리딜. 아니야 하지 말아야지. 아, 그래도 끝까지 수고해준 이 빵태훈. 카타를 잘 물더라고. 팀워크 카타한테 빵태훈한테 주고 나갑시다. 좋았어.